와, 두 손으로 해야 돼. 야, 장난 아니야. 안전. 메타보이 여섯 힐티까지 유럽 공구 리뷰를 하고 있는 툴플레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힐티 매니아 분들께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스크루 드라이버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디자인 스펙을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긴 말 필요한가요?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빠르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제품명은요, SFC22A입니다. 무보 회전수는 1800rpm이고요. 최대 토크는 55Nm입니다. 무게는 1.7kg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도 뭐 이게 다예요. 스펙은 대략 이렇고요. 외관을 보자면 보통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크류 드라이버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 모델은 위급보다 아래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해머 기능이 들어있지 않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제품은요, 피스를 체결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목재나 스틸에 타공할 때 사용하는 게 보통입니다. 일반 영역이든 작업시든 어느 상황이든 주로 사용하는 드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힐티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타 브랜드 같은 경우는 리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툴플레이에서는 힐티를 지속적으로 리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툴플레이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기대되지 않나요? 말 길게 안 합니다. 오늘 바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많이 힘이 강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피스가 아닌 긴 피스로 한번 이 녀석의 강인한 힘과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지 않나요? 이 영상 또한 국내에서는 처음 아닐까 싶은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장갑이 듀얼트네. 힐티 본사 보고 있으면 장갑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테스트 하는데 듀얼트 장갑이 뭐람? 역시 힐티네요. 일단 너무 쉽습니다. 이게 생각외로 너무 힘이 세네요. 그럼 더 강인한 한계점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 번 더. 오, 생각이 힘이 넘친다, 진짜. 연기 나요, 연기. 오, 회전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요 정도면은, 지금 보이시죠? 힐티 스크류 드라이버. 야, 이 정도면은 솔직히 너무 생각한 것보다 힘이 너무 강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재미없죠. 저희 채널은 극악의 한계점까지 가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 쉽다. 모재도 그렇게 강한 녀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한계점 가볼까, 힐티? 뜨거워지겠네. 하하! 꺼! 딱 여기까지 들어갔네요. 보이시나요? 와, 힘들다. 힘들어. 잠깐, 여러분, 제가 혹시 몰라서 테스트를 잠깐 혼자서 해봤는데요. 지금 2단이잖아요. 2단. 2단인데, 임팩이 아니잖아요. 스크루 드라이버 특성상 힘을, RPM을 세게 돌려갔을 때는 얘가 힘을 못 버텨서 얘가 버틸 수 있는 토크 값이 있는데 회전수를 내리면 동일한 토크값인데도 한번 체결이 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기하다, 신기해, 힐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손에 부하가 엄청 걸려요. 이거 지금 확 돌아가겠어요.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진짜 힘이 센 게 손에 부하가 엄청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돌리면 손 돌아가요. 제가 이렇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까지 한번 박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토크가 딸리니까 하는데 그래도 박히긴 박혀요. 다 들어갔습니다. 와.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제 뜨겁네요. 이거 풀고 새로운 곳에 한번 다시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두 손으로 해야 돼. 야, 장난 아니야. 연기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장난 아니에요. 와, 손 돌아간다, 손 돌아가. 와, 손 돌아가. 초보자분들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손 돌아가요. 와, 힘 너무 세다. 이게 지금 최상급이 아닌데도 이 정도예요. 나무 쪼개졌어요. 와, 장난 아니다. 대박이다.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했는데 손이 아파요. 부하가 확 걸리는데 얘가 힘이 좋으니까 계속, 와, 말이 뭐가 필요해. 손 아파. 여기까지. 일단 스튜디오 가서, 대화 나누시죠. 와. 틀풀려옵니다. 제가 드릴 테스트 하면서 이렇게 손 행복에 힘든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와, 일단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요, 2019년 신제품이 아닙니다. 좀 세월이 지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힐트해서 22V 라인업에 그렇게 투자를 안 하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힘을 내봤자 얼마나 내겠어, 예전에 나온 모델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피스랑 유카피스를 체결했을 때는 그렇게 감흥이 안 왔어요. 왜 그러냐면 모재가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랐습니다. 타 브랜드도 뭐 그 정도로 하는 거 아니야? 해서 제가 3부 일본 말이죠, 13mm짜리를 제가 체결을 해보았는데요. 최상 스피드 2단으로 했을 때는 얘가 버티질 못했어요. 왜냐면 회전력이 너무 세했던 거죠. 그래서 1단계로 놓고 다시 돌렸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거짓말 같으면 힐트 매장 가서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드릴을 넣으면 그냥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순간 이게 부하 걸리니까 얘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갈 힘이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손목이 무리 갈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손에 무게가 너무 많이 가갖고, 아까 전에 테스트를 보셨으면 알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박았잖아요. 저도 몰랐던 거예요. 돌아가서 제가 힘을 꽉 주고 두 손으로 잡은 건데, 18V 라인업도 보시면 손목에 부하가 그렇게 딱 걸리는 순간 드릴이 멈춰요. 보통적으로 드릴 그렇습니다. 제가 감당, 이건 좀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대부분 드릴들이 멈추는 게 보통적이었어요. 근데 이 녀석은 힘에 부하가 걸리는데도 막 밀고 가는 거예요. 꾸준히 밀고 갑니다. 힐트는 약간 부드러운 체결의 맛이 있거든요. 이건 힐트의 특유 스타일인데 진짜 손목에 부하는 걸리지만 엄청 걸립니다. 진짜 심하게 걸리는데 그 상태에서도 꾸준하게, 빠르지 않아요? 꾸준하게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체결되는 모습을 제가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빨리 들어간다, 느리게 들어간다, 체결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부하가 걸려서 손목에 많이 부리가 오는 상태에서 두 손을 딱 잡고 계속 그 돌아가는 힘을 제가 억제를 시키지만 이 드릴은 그런 거를 상관 안 하고 완전 무시하고 자기 갈 길대로 쭉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힐트가 진짜 22V 라인업에 계속 꾸준히, 미러키처럼요, 꾸준히 제품을 출시했다면 와, 이건 진짜 넘사벽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와, 그래서 힐트에서 이 정도면 힘이 됐지, 우리가 얼마나 더 만드냐, 그냥 이거 써,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봐도 이 정도면은 솔직히 더 빨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쓰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뭘 더 개발을 해, 그냥 써,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 개구려. 두 번째, 가격 겁나 비싸. 세 번째, 아, 저 제품보다 저 제품이 더 좋은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힐트의 감성, 매력, 부드러운 타격감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채널을 아시다시피 그냥 재미, 흥미로 보세요. 왜냐면 제가 이걸 팔라고 리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따로 댓글로 글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일요일이에요. 안 쉬고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항상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툴 플레이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